난 샤이니의 사생팬이다. 오빠들에게 더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 오빠들 친구인 재석이랑 결혼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샤이니 오빠들과 처음 만나는 집들이 날이다. 다 됐다. 오빠 준비 다 됐는데 오빠 친구들 언제 와요? 글쎄 좀 늦네. 내가 한번 전화해볼게. 전화 좀 해봐요. 이거 전화가 어디지? 왔나보다. 왔어. 오랜만이야.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말도 마라. 팬분들이 너무 쫓아오셔서 잠깐 너무 곤란했어. 야, 진짜 옛날부터 그렇게 격성팬들 쫓아다니면 힘들겠다, 진짜. 그렇지 뭐. 찾아. 여기는 내 와이프 안영미, 그리고 여긴 나 연습생 때 같이 놀았던 연주, 원희, 그리고 샤이니의 태민, 온유. 알지? 알지, 그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네, 반갑습니다. 네. 왜 이러세요? 손에 뭐가 묻으셨길래 그냥 닦아드리려고. 내가 원래 지금 결벽증 있잖아. 아유, 깔끔증이네. 아니, 저희도 반가워요. 네, 배고프실 텐데 식사. 그래, 앉아. 오빠들 너무 말랐다요. 아이고, 맛있겠다. 전화 좀 받아. 언제 했어? 네. 네. 859차 지금 빼달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태민 씨, 차 빼달래요. 지금 식사하셔야 되니까 매니저 오빠한테 빼달라면 되겠다. 잠시만요. 제 차 번호랑 매니저 형 번호는 어떻게 하세요? 저기요. 뭐야? 그걸 어떻게 알아, 저희가? 매니저 오빠가 이제 제가 아는 오빠거든요. 예. 네. 예, 배달은 오빠라고. 예, 먹자! 그렇구나. 몰랐네. 그럴 수 있죠. 예. 배달 왔다는 줄 알았어. 식사하세요, 형. 죄송합니다. 아이고, 감기 걸리셨구나. 야, 진짜 요즘 활동하느라 너무 힘들구나. 감기 걸려서. 휴지통이 어디? 제가 버릴게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주세요. 괜찮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저쪽으로 그래. 이제 집이 너무 건조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연식. 몰라요, 넘어가. 김희태 씨. 친환경 좋아하시나 봐요. 네, 친환경. 유기 농축에. 자연을 사랑해. 이상하게. 먹자. 맛있겠다. 맛있겠다. 앞접시가 없어서 그냥 갖다 드시면. 맛있게 먹어. 연어 맛있겠다.